안녕하세요.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. 오늘은 꽃집에서 여기다가 이제 꽃을 담아주죠. 요거 꽃이 시들고 나면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가 꽃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지 꽃, 거기에다가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. 자. 물론 일회용 풍선 요 정도 한 8cm나 10cm 남겨놓고 우리 데이지꽃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풍선 꽃을 만들 때는 항상 꾹 눌러서 바람을 뒤로 밀어주고요. 자, 이 12cm 방울을 만들어서 요 꼭지는 통과. 자, 이런 거 6개 만드는 겁니다. 하나, 두 개. 자, 세 번째부터는 딱 잡고 이긴 걸로 돌려주죠. 긴 걸로 돌려주기 세 개. 네 개. 5개, 6개, 6개의 꽃잎을 자,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럼 이걸로 돌려주고, 나머지는 잘라내고, 묶지 않아도 그냥 여러 번 돌려주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아주죠. 자, 이렇게 6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. 자, 줄기. 이것도 뭐 같은 사이즈로 불어서 2cm 방울 하나 만들고 또 2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두개 만들어서 잠가줍니다. 잠가주고 이 꼭지. 꼭지로 돌려주죠. 그러면 꼬집어꼬기 한것 마냥 이런 그냥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하나 더 해줍니다. 하나 더 방울을 하나 더 해줘서 물론 꼬집어꼬기 해도 되지만 꼬집어꼬기가 조금 어려울 때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긴 걸로 돌려주죠. 자, 돌리면 이렇게 세 개가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눌러서 바람 좀 뒤로 보내주고요. 자, 요거 두개 준비됐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꽃술을 만들겠는데, 여기 꽃술. 튤립 꼬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자, 일회용 하나 가지고 와서 반을 잘라주고요. 반을 잘라주고. 그리고 여기 이제 터졌으니까 묶어주고. 자, 이렇게 묶어주고. 바람 그냥 적당히 넣어서 묶어줍니다. 자, 튤립 꼬기를 할 겁니다.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딱 손으로 잡아주죠. 자, 다시요. 손가락을 넣어서 손으로 잡아주고, 이게 잘안 빠지기 때문에 밀어서 빼줍니다. 이렇게 튤립 꼬기. 좀 작다 하면 여기서 뚝 눌러주면 커집니다. 그리고 돌려주죠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 정도 돌려주고, 꾹꾹, 꾹꾹, 꾹꾹 눌러줍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튤립 꼬기를 하고요. 요 뒤에는 바람을 빼줍니다. 자, 빼주고, 다시 요거를 탱글탱글하게만 바람을 넣어주죠. 그리고 묶어줍니다.
자,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고요.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. 자, 여기를 꾹 눌러서 잡아주고 손가락 빼주고 돌려주고 한 여러 번 돌려줘야 됩니다. 그리고 꾹꾹 꾹꾹 눌러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바람을 빼주고 다시 탱탱하게 불어줍니다. 자, 불어주고 묶어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꽃 수술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. 이걸 묶어주죠. 자, 이렇게 두 개를 묶었고요. 우리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끼워줄 텐데요. 자, 여기를 좀 바람을 빼서 자, 이렇게 끼워줍니다. 그리고 자리, 가운데다가 자리를 잡고 자, 그런 다음에 여 뒤에가 조금 남았죠, 여기? 밀어 올리기를 해줍니다. 밀어 올리기. 자, 밀어 올리기를 하고, 이제 여기에다가 크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. 이렇게 놨을 때 그 사이즈를 봐가지고, 자, 요 정도. 사이즈를 이제 여기에 맞게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요 글루건. 자, 요거 글루다수로다가 글루건이 아니고 글루다시네요. 자, 여기 글루다수로 붙여주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자, 붙였죠? 자, 요거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꽃꽂이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기를 여기에 붙여줄 리본을 하나 만들어 보죠. 자, 리본 한 10cm 2cm 만들어서 꼬집어꾸기 그리고 바람 꾹 눌러서 15cm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요. 꾹 눌러서 15cm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뒤에 맞게 여기 사이즈 맞게 나머지는 잘라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리본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. 자, 이제 꽃꽂이만 하겠습니다. 제가 요런 거 9송이를 만들었고요. 지금 한 송이 해가지고 10송이가 됩니다. 이제 꽃꽂이만 좀 하죠. 자, 여기 가지고 와서 자, 요것도 제가 만들었고요. 똑같이 만들었습니다. 요렇게 이제 꽃꽂이를 해 나가는 겁니다. 자, 노란색도
저는 지금 열 송이를 했는데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여기에 꽂아주는 겁니다. 사이즈 맞게 규정을 다 똑같이 해서 꽂고지만 꽂고지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꽃꽂이를 자, 이렇게 꽃꽂이를 했고요. 지금 열 송이를 했습니다. 뭐 더 해도 상관은 없겠죠? 그런 다음에 요 리본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. 자, 여기 리본 뒤에다가 글루닷을 해줘야 되겠죠? 자, 리본 뒤에다가 글루닷을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러면 아주 근사한 꽃 바구니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예쁘죠? 꽃집에서 가지고 온 이 꽃 바구니 요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풍선으로 또 장식을 해 놓으면 너무 이쁜 아주 이쁘죠? 자, 화려하고 아주 이쁜데 요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장식해 놓으면 이쁘겠죠? 감사합니다.